그래서 해리가 했던 거 이어서 하기로 했고요. 해리가 보내준 것도 좀 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어디야 이게? 재점검하기로 했는데 있는 것 같은데 재점검 좀 이따 봐야 되겠네. 자, 그래서 다음 중 밑줄 친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일단 한 문장씩 읽고 해석 좀 해주실까요? 1번 Do you take a yoga class? 의 뜻은? 너 요가 수업 봤니? 라는 뜻이고요. 2번은 읽고 액션 I do not like action movies. 의 뜻은 액션 영화 안 좋아해. 3번 We do the dishes after dinner. 의 뜻은 자, 단어에서 do the dishes는 내가 단어로서 단어 이전 파트에서 이전 과정인 23이었나? 23 단어에서 do the dishes 아, 아니구나 이 안에 들어있었구나 이게 같이 있었던 이 시험 치기 전에 했던 단어 시험에서 do the dishes는 공부하라고 익히라 했는데 그게 뭐 do the dishes가 무슨 뜻이었죠? 여기 잘안 하십니까? Do the dishes가 무슨 뜻이었는지 알아오셔야 될것 같고요.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좀 티가 나지. 여기 4번 William. William does not eat spicy food. William does not eat spicy food는 무슨 뜻이에요? William은 윌리엄 먹지 않는다. 누가다 했고요. 매운 음식을. 그래서 5번 does. Does Adam play computer games? 의 뜻은 오케이. 하냐라고 해서 우리말 썼잖아요. 애덤은 컴퓨터 게임 하니? 답은 몇 번이었어요? 3번이 답인데 그럼 왜 3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의미로 얘기하면 얘는 무슨 3번에 두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애들은 아무 뜻도 없고 아무 뜻도 없고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애였다. 이 두는 어디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거고 하다시 테이크 속에 숨어 있다가 이 두는 like 속에 숨어 있다가 여기 더즈는 it 속에 숨어 있다가 여기 더즈는 play 속에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묻거나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또 아니라고 얘기하네 또 묻고 있네 됐습니까? 두더 디시에서 아직 기억 안 났어요? 뜻이 뭐였는지 아 이거는 같은 색깔로 하면 안 되지 얘는 다른 종류니까 빨간색으로 재점검 해석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바른 문장을 몽땅 다 고르래요 그럼 이런 문제는 A, B, C, D를 읽고 해석할 건데 틀린 거는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서 해석하면 되겠죠 요, 가볼까요? 더.
The bus passes the city hall. 그대로 읽었으니까 만든 문장이다. 뜻은? 그렇죠. 그 버스는 시청 지나가요. 결국은 뭐냐? 이 부분이 잘 됐네요. 이게 왜 지나가다는 원래 패스인데 여기에 왜 패시즈로 돼 있는지 좀 이따 물어볼게요. B. Today? Today. Do they build sandcastles? 어, 그대로 읽었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다?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뭐 해석이랑 별 거 아니야? 맞든 틀리든 네가 생각하는 뜻을 얘기하면 돼. They build sandcastles. 빌드의 뜻 뭐였죠? 어? 뭐라고? 어 비슷해. 건설하다. 만들다 이 뜻이야 그거. Do they build sandcastles? 의 뜻은? 그들이 만든 모래성을. 그렇죠. 그들은 모래상을 만드니 라는 뜻이고 계속해서 C는? Nina and I don't speak Chinese. 그렇지. Nina and I don't speak Chinese. 그죠? 이렇게 고쳐줘야 되고 그럼 얘는 틀렸고 뜻은? 니나와 나는 중국어를 말하지 못해. 그렇죠. 우리 중국 사람 아니라서 중국어 말하지 않아. 됐습니까? 계속해서 D. 더 슈퍼마켓 closes at 10 o'clock. 그대로 읽었다? 그럼 맞는 문장이다? 그렇다면 뜻은? 그 10시에 문 닫아요. 그래서 이 도스히 워치 더 오페라 every Saturday. Does he watch the soap opera every Saturday?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그렇다면 뜻은? 그가 보니 무엇을 그 드라마를 every Saturday 매번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는 뭡니까 드라마를 매주 토요일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틀렸었어요? 맞았었어요? 틀렸었어요. 뭐를 놓쳤을까요? 그때는. 그래서 A, B, C, D, E 중에서 잘못 생각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혜리가 처음에 골랐던 답을 보니까 이걸 골랐는데. 얘를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더즈가 빠져나갔네요. 그렇습니까? 얘를 맞다고 했으면 A는 맞았는 거를 눈치 못 챘네요. 또 버스 안방기로 봤자 이시죠. 그럼 그게 지나간다. 패스 지나가다라 하다시면 더즈 들어있는 형태 패시즈 하고 쓰 소리로 끝났죠. 그렇죠. 무슨 소리 끝나면 쓰 즈 소리로 끝나면 ES 한다 했고 그렇다면 글자로 하면 S 소리로 끝나게 만드는 글자는 S나 X가 있고요. 고치다 Fix 이런 것들 Fixes 이렇게 해야 돼요. Z 소리로 끝나게 하려면 S나 Z, Z Z라고 Z라고 하는데 Z라고 원래 해야 돼요. S나 Z로 끝나면 Z 소리로 끝날 거고요. C 소리로 끝나려면 S, H C 소리로 끝나려면 CH 이런 걸로 끝나게 되면 watch 같은 경우에 원래 does가 들어가면 ES 들어가면 맞는데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없어져야 됩니다.
오케이. 2번은 맞았었나요? 틀렸었나요? 틀렸어. 뭐 때문에 틀렸을까? 혜리가 애초에 골랐던 답을 보니까 몇 번을 애초에 골랐죠? 4번을 골랐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아직 we do the dishes after dinner 아직 무슨 해석 생각 안 나요? dish가 뭔데? dish 이거 dish는 접시란 뜻이거든요. 그럼 we do the dishes 일단 after dinner는 무슨 뜻이야? 저녁 식사 후에 저녁 식사 후에 접시랑 관련된 뭔가를 한다는데 그럼 우린 뭘 한다는 얘기일까? 그래 설거지한다. 자, do the dishes 단어에서 단어 과정에서 통째로 외웠었습니다. 어쨌든 얘는 어디서 뭐 얘가 뭐 두가 뭐 더 dishes라는 이름씨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나 위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나 after dinner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나 아무데서 튀어나올 데가 없어요. 타다시라고는 뭐밖에 없어 지금 두밖에 없고 그래서 얘를 보고 뭐 이제 중학교에서 중학생 되면 얘를 보고는 본동사라고 한대요. 나머지 애들은 숨어있다 튀어나온 조동사라고 하고 여기 빠져있는 게 하나 있어. 나중에 두에 대해서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이 하나 나올 거야. 그때 뭐 본동사의 하다란 뜻을 가진 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나는 요가를 합니다. 뭐 이런 I do yoga. 이건 본동사 하다란 뜻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는 이렇게 뭐 묻고 싶어서 숨어있다 튀어나오거나 not을 넣고 싶어서 숨어있다가 튀어나오는 조동사를 설명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세 번째가 대신온 하다시 이건 뭐냐 대동사라는 두도 있거든요. 두나 더즈가 대동사 역할하는 거 잠깐 설명 미리 드리면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A가 Do you like it? 이렇게 물어봤어. 너 그거 마음에 들어? 좋아해? 라고 물어봤는데 좋아한다면 Yes I am이야 Yes I do야 Yes I do죠. 얘가 이거 뭐 대신 왔지? Yes, I like it 대신 왔지. 이거 Yes, I like it 너무 길잖아. Like가 좋아하다는 하다시니까 like it 대신 do. 이걸 보고는 뭐라 그러냐? 대신 하다시라 해서 대동사라 해요. 대신맨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둘을 중1 때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고요.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림을 보고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대화를 완성하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 A가 뭐라고 물어보네요? 뭐라고 물어봐요? Jason? Does Jason play the cello? 했더니 뭐래요? No, he doesn't. 한 다음에 he? Play the 하면 됩니까? 그렇죠. 하다시 안에 더즈 들어가야죠. 됐습니까? No, 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 알려드린 것 같은데 No, he doesn't play the cello. 자, 그래서 제이슨은 첼로 연주하니? 그랬더니 첼로, 이게 첼로 아니잖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는 피아노 연주를 해. 맞았었나요? 틀렸었나요? 틀렸었고요. 자, 틀린 거 고칠 땐 지우개 쓰지 마세요. 지우개 쓰지 말고 틀린 거 X 표시하고 그 옆에다가 올바른 답을 쓰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서 틀렸었죠? 오케이. 자, 6분 정도 수업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좀. 요새 좀 늦나봐 자꾸 공방에서 늦게서 맞춰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짧게 수업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 여기 이 부분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점검 하기로 한거 다음 시간에 다시 재점검 할 거니까 다시
다시 꼼꼼하게 내가 어떤 것을 대답하지 못했었더라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면 다시 기억이 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밖에 해석 쓰기 숙제 있으니까 그거 오늘 집에서 좀 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